몇 필, 몇 쪽이에요 이게? 40. 40쪽이네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Do you ever wonder about the stars? Wonder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Wonder. 궁금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별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있나요? 여기는 ever는 여기서는 예전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당신이 예전에 별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까?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 stars are like people. 별은요? like people. 사람들을 좋아한다 아니죠? 보세요. 아가 뭐뭐이다 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렇죠. 비동사 뒤에 like가 나오면 얘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이를 이만큼 묶어서 뭐뭐와 같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 어떤 방식에서 별은 뭐하고 똑같다?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They are born. 그들은 태어나고요. Be born. 태어나다. They grow old. 그들은 나이를 먹고. And they die. 그리고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그렇다는 얘기죠. 별도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그리고 결국 죽어서 사라지죠. A star, 별은요, is born from dust and gas. Is born, 아 또 나왔다. Be born, 무슨 뜻이라고? 태어나다지? Be born, 태어나다. From, 무슨 뜻이야? 뭐뭐로부터 라고 해석하게 되고 dust하고 gas에서 dust는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Dust는 먼지예요. 먼지와 gas에서 태어납니다. Slowly, 천천히 The dust and gas, 그 먼지와 가스는요, make a ball. 뭘 만들어요? 볼이 뭐야, 볼? 공, 뭐 동그란 거, 구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먼지와 가스는, 먼지와 gas는 구체를 만듭니다. The ball gets very hot. 그 공은요, gets very hot. 매우 get hot. 뜨거워지다. 매우 뜨거워집니다. Then 그리고 나서 It starts 그것은 시작합니다. 뭘 시작해? Give off란 말 나와요. Give off 내뿜다라는 뜻입니다. 내뿜다. 그 다음에 그것은 다시 말해 이제 이 먼지와 가스의 덩어리겠죠. 덩어리는 뭘 내뿜어? 라이트가 뭐예요? 빛이죠. 그렇죠. 빛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The young star. 어린, 아니 깜짝아지. The young star. 어린 별은요. grows, 성장합니다. into a, 뭘로 자라? giant는 무슨 뜻이야? 거인이란 뜻이죠. 어린 별은 뭐뭐로 자라요? 뭘로? 거인으로 자랍니다. 그 별은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내용상 Millions of years of years. 밀리언이 뭔지 아는 사람? 밀리언. 어 맞아요. 백만에다가 뒤에 S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지. 수백만. 뒤에 year까지 있으니까 이만큼 묶어서 수백만 년. 이 go by 지나간다 라는 뜻이죠. 수백만 년이 흐릅니다. The older star 그 나이가 든 별은 begin 시작합니다. get small 아까 get hot 있지 않았냐? get hot 무슨 뜻이었어? get hot 뜨거워지다. 그럼 get small은 뭐겠어? 그렇지. 이 더 나이가 든 별은 began to get small again. 다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It lasts. At last. 아, at last구나. At last. 한 덩어리예요. 마침내. It's right.
그것의 빛은 goes out, go out 밖으로 나가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라지다 라고 해석하는 게 되겠죠. 사라집니다. The star's life is over. 그 별의 생은, 생명은 is over. 끝났습니다. 끝나지. 맨 뒤에는 over는 끝난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는 것보다 두 개만 년이 아니죠? 우리 태양계, 우리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떠 있잖아요, 태양. 그지? 아, 여기 안 보이나? 어. 태양의 나이는 뭐, 한 60억 년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우리 지구가 50억 년이니까 벌써. 벌써요? 지구가 50억 년 됐대요, 벌써. 어, 과학자들 하는 얘기니까.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ich sentence tells about the main idea of this story? 어떤 문장이 이 이야기의 main idea, 주제죠? 주제에 대한 겁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얘기죠. A번부터 해석해 봅시다. At last, 마침내, the star's life is over. 별의 생명이 끝났다. 이거는 너무, 이것만 얘기한 건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A star is born from dust and gas. 별은 먼지와 가스에서부터 태어난다. 이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 stars are like people. 별은 사람과 닮았다. 어? 괜찮은데? 태어나고 나이 들고 죽는다. 이거 꽤나 괜찮은데 일단 세모 칠게요. The young star grows into a giant 어린 별이 커다랗게 성장한다. 아니죠. Do you ever wonder about the stars? 당신은 별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얘기도 아닙니다. 자, 제일 가까운 답은 3번이죠. 2번입니다. Which is the best title for the story? 제일 좋은 제목이 뭐냐입니다. 1번, Life of the Stars, 별의 생명, 별의 생. 1번, 끝. 별의 생. 이게 삶이죠. 삶, 생, 생애. 그렇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여기 4번에서 한번 해볼까? Brightness 무슨 뜻인지 혹시 아냐? Brightness? 이게 밝기예요, 밝기. 밝기. 별빛의 밝기. 지구와 별의 역사. From young star to older stars. 어린 별에서 늙은 별까지. 죽는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 A star from dust and gas.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직독직해한 어떻게 나오죠? 물론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말이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석을 써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 창을 띄워놔 줄게요. 됐죠? 이제 그 다음 거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의심을 가지는 거 되어 있는 건 궁금해하다고 해석한 게 맞아요. 누가 잠깐만 왜 안 내려오지? 뭐야? 자, 14번이죠. 시작할게요. A dog was in danger. 한 개 한 마리가 be in danger, 위험에 빠지다. was니까 과거죠? 과거죠? 위험에 빠졌습니다. It jumped in a river. 그것은 jump, 뛰어들었어요. In a river, 강에. And was trying to swim. 그리고 try to 뭐뭐하려 애쓰다였고요. Was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진행시제죠. 뭐뭐하는 중이다, 중이었다. 합쳐봅시다. 뭐뭐하려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뭐 하려고 애썼대요? 스윙, 수영하려고. To the other side. 어디로? The other side. 다른 쪽이란 뜻이죠. 다른 쪽. 다른 쪽. 그러니까 강으로 뛰어들었어. 강으로 이렇게 해갖고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강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강을 건너려고 애쓰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요쪽 이 말, 이게 바로 the other side입니다. 반대편이겠죠. 반대편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But, 그러나, the river was flowing too fast. 하지만, 그 강은 was
flowing 흐르는 중이었습니다. Too fast 어떻게? 너무 빨리 흐르고 있었어요. The dog was carried down the river and away from the shore. 그 개는요, was carried down, was carried 운반되다. Down은 아래로죠. 어디 아래로 게? 어디 아래로야? 그렇죠. 강 아래로 운반되었고, and 그리고 away from the shore. Away from은 뭐뭐로부터 떨어진입니다. Shore는요, 해안, 물가. 여기서는 강이었으니까 강가가 되겠지. 그렇지. 강가로부터 떨어졌어요. 그 개는 강 아래로 운반되었고, 해안으로부터, 물가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강 물살이 너무 세니까 원래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애가 물살에 휩쓸려갖고 떠내려가는 거지, 그치? 그치?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Just then. 바로 그때. A seal started swimming toward the dog. Seal은요, 이게 물개예요, 물개. 물개 한 마리가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toward가 나오네요. toward, 뭐뭐를 향해 라는 뜻입니다. 뭘 향해서? 개를 향해서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seal, 그 물개는요, push가 뭐야? 밀다. 그렇지. 개를 밀었어요. with its nose, 뭘로 밀었대? 그렇지, 코로 개를 밀었습니다. Now,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가 좋겠죠. 이제, the dog could swim. 개는 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toward 떠나왔네. 무슨 뜻이라고, toward? 그렇지, 뭘 향해서? the shore. shore는 뭐야? 물가. 물가를 향해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The seal kept swimming. 그 물개는요, keep ing, 뭐뭐 하기를 계속하다 라고 해석합니다. keep의 원래 뜻인 지키다, 유지하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물개는요, 수영을 계속했습니다. with the dog, 개랑 수영을 계속했어요. pushing it, 그것을 밀면서. until 뭐 할 때까지? the dog reached the shore. 개가 해안에, 물가에 reach할 때까지, reach,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공감 능력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돌고래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개가 이런, 뭐 이렇게 물개가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개가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그 동물이란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리트리버는 그 중에서 특히나 더 천사견으로 유명하고. 난 얼마 전에 봤던 거기에서 되게 깜짝 놀란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그 배를 타고 바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서핑을 즐기다가, 서핑이라고 좀 하기 그렇구나, 요트 같은 건데, 있다가 핸드폰을 물속으로 떨어뜨린 거야. 아, 근데 갖고 와놨죠. 돌고래가 물고 올라가. 너도 봤구나. 그치? 돌고래가 핸드폰을 물고 올라가 돌려주는 거야. 깜짝 놀랐어,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돌고래 상 줘야 돼, 진짜. 시작할게요. 1번입니다. The dog could reach the shore. 그 개는요, 물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Because, 뭐 때문에? 물개가 도와줘서. 1번입니다. The seal kept pushing it. 아, 물개가 계속 밀어줘서. 1번이네요, 다. 뭐지? 왜 바로 나오는 거야? 그냥 하긴 넘어가니 좀 그러니까. 5번 해석할게요. It was not far away. Far away, 멀리 떨어진이죠. 안 멀어서 걔가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얘 죽을 뻔했죠, 그죠? 2번입니다. The seal started swimming. 물개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Toward the dog, 개를 향해서. 뭐 하기 위해? 개를 돕기 위해지. Help not. Help it to swim across. 뭐야? 그냥 다 이렇게 너무 쉽게 풀리지? 3번. We can say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물개가 개를 뭐 했다고? 도와줬다. 물개가 개를 뭐 해줬다? 아, 다시 볼게. Like, 좋아했다? 글쎄요. 4번, watch 뭐야? 보다. 보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Remember. Remember 뭐야, remember? 이거 기억하다죠. 물개가 개를 기억했다? 뭔 소리야, 이게? Reach는 뭐야? 아까 했잖아, reach. 도달하다, 도착하다. 얘도 아니죠. 2번 봅시다. Save가 나왔습니다. Save의 뜻은요, 절약하다, 아끼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구하다 라는 뜻도 있죠. 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이번에는 요거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죠. 네, 그 다음입니다. 이제 15번 갈게요. 우리가 아는 동물 나왔네요. 캥거루죠. Kangaroo is an animal. 캥거루는 동물입니다. 누가 몰라. Living in Australia 하는 동물입니다. 이거는 호주에 사는 이라고 적어죠. 호주에 사는 동물입니다. 이거 구조 잘 보세요. 캥거루는 호주에 사는 동물입니다. When Captain Cook and his friends came to Australia in 1770, 캡틴 쿡과 그의 친구들이 왔을 때 어디에? 호주에. 몇 년도에 왔대? 1770년도에. 예, 1770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왔을 때 they found kangaroos. 그들은 발견했다. 누구를 발견했어? 캥거루들을 발견했습니다. 캥거루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진짜 처음 보는 동물 아닌가? 그잖아. They asked, 그들은 ask, 물어봤다, 네이티브들에게. 야, 네이티브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네이티브. 이게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호주에 있는. What do you call this animal? 당신들은 이 동물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The native answered. 원주민들은 대답했어요. Kangaroo. 이렇게 대답했어요. Kangaroo. When Cook and his friends. 이 캡틴 쿡이죠. 쿡 선장이에요, 사실. 쿡 선장과 그의 친구들은 saw, 봤어요. Other natives. 다른 원주민들을 봤어요. In Australia later. 나중에, later, 나중에요. 다른 원주민들을 봅니다. They found out, 그들은 found out, 알게 되었다. Find out이요, 찾다가 아니라 find out이 이게 알게 되다거든요. 그들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되었냐? Kangaroo really meant, mean의 과거죠. 의미했다. 캥거루는 무슨 뭘 의미해? I don't know 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캥거루의 원래 뜻이 뭐라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거야. 캡틴 쿡이라는 사람은 아마 외국에서 왔겠지.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왔을 거야. 와가지고 호주에 딱 도착해서 이상한 동물이 막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What's that? What do you call it? What do you call that animal?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원주민이 영어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캥거루 모르는. I don't know. 몰라. 나도 몰라라는 얘기야. I don't know. 아, 원주민. 원주민의 의미는, 원주민의 뜻은 나도 몰라. 캥거루. 근데 원주민 말로는 그 뭐야, 캥거루라고, 캥거루란 발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캡틴 쿡과 친구들은 그걸 딱 보고 아, 저 동물 이름이 캥거루인가, 캥거루인가 보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도 이름이 캥거루죠. But the word kangaroo. 하지만 이 캥거루라는 단어는 이제 still used,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As는 뭐뭐로서란 뜻이죠. 뭘로 사용되고 있어? The name for that animal. 그 동물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알아요. 캥거루의 의미가 뭐야? 캥거루가 무슨 뜻이야? I don't know 라는 뜻이야.
캥거루의 뜻이. I don't know. 난 몰라. 1번입니다. A long time ago. 옛날에 캥거루는 I don't know. 어디 갔어? I don't know. 1번. 1번. 그렇지. 예, 1번. 오늘 1번이 맞네요. The native answered the kangaroo. Native는 이 원주민은요. kangaroo라고 대답했어요. Because they didn't know.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뭘 몰랐을까? 아니야. 이 원주민이 모르는 건 뭘 모르는 거야? 그렇지. 이 캡틴 쿡과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들었던 거야. 5번. 5번이죠. What Cook and his friend talked about 입니다. 네, 다음 그 사진 네. 엄청 웃겨. 다음 거 사진 나오냐? 겁나. 저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웃겨? 아 근데 캥거루 원래 좀 근육질 많다. 야 근데 이게 캥거루 맞냐? 야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캥거루 사진은 야 캥거루 사진은 막 팔뚝 이만해 갖고 그런 거 아니야? 형님 막 잘 잘못 한번 만 잘못 한번 건드리면 죽을 것 같은 팔뚝 이만해 갖고. 위험한 동물이야 캥거루. 왜요? 예, 되게 사납대요. 예, 이거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보죠. 네, 그 다음 거 보자 이제 16번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마뉴엘이죠. 예, 예, 마뉴엘은요 had stomach cancer. stomach 이게 위예요. 위장. 위장이 뭔지 알죠? 그렇죠. cancer는 뭐야? cancer 혹시 아는 사람? 이게 암이에요. 암. 무서운 맞아요. 무서운 병이죠. 그럼 stomach cancer 한 뭐야? 위암이죠. 마뉴엘은 위암에 걸렸습니다. After chemotherapy. chemotherapy라고 되어 있는데요. chemo 뒤에 있는 chem 일단 얘는 chemo는 모르는 걸로 해라. 그냥 therapy라고 할게요. 이게 치료입니다. 치료법. chemo는 chemical에서 나온 단어고요. 밑에 보시면 화학요법입니다. 한 덩어리로 chemotherapy. 화학요법. 화학치료법 이후에 Manuel's hair. 마뉴엘의 머리카락은요. began to fall out. fall out 하기 시작했습니다. fall 떨어지다가 out은 밖으로잖아.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빠지다. 그렇죠. 빠지다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soon 곧 he had no hair. 그는 머리카락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항암 치료 받으면 약이 굉장히 독해서 사람 몸에서 털 다 빠진다며. 머리카락 없어요. 머리카락이고 눈썹이고 아무것도 안 남는데 진짜. He was sad. 그는 슬펐습니다. He felt strange. 그는 felt strange.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Without hair. 뭐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He didn't want people to see him. 그는 didn't want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게 싫었겠지. 그렇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되게 슬픈 얘기네. One day. 어느 날. One day 방금 뭐라 그랬죠? 하루가 아니라 어느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His friend. 그의 친구들이 visited 방문했습니다. 마뉴엘을 방문했어요. In the hospital. 어디에서? 병원에서. 병원에 있는 마뉴엘을 방문합니다. He was surprised.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When he saw them. 그가 그들을 보았을 때, 여기는 그들은 결국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 They had no hair. 그들은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머리카락이 없었다고. 그럼 다 삭발한 거지. He began to laugh. 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삭발하고 나타난 거지. 그래갖고, They laughed too. 그들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멋진 우정이죠.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카락이 다 빠진 친구가 우울하고 있을까봐 자기들도 다 막 같이 머리 밀어버린 거죠. 그렇죠. When Manuel came home from the hospital, Manuel이 came home 집으로 돌아왔을 때, from the hospital 병원에서부터, other friends with no hair 다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야? 머리카락이 없는 다른 친구들이 came to visit him. 그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민 친구들이 병원에 왔었고 집에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다른 친구들이 방문했는데 그 친구들이 머리카락이 없는 거죠. 그렇죠. They said,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want to look like you. 우리는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우리는 너처럼 보이고 싶었어 라고 말합니다. Now he is not sad anymore. 그는 is not sad, 슬프지 않습니다. 맨 뒤에 anymore는 더 이상이라는 뜻이죠. 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되게 멋있는 친구들이네. 아, 근데 실제로 울었을 거. 나도 내 친 나도 만약에 내 친구가 뭐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글쎄.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머리카락이 미는 건 좀 그렇겠지만 내가 뭐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닌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머리 한번 깎는 거 큰일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근데 내가 회사원이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치? 아, 왜요? 아, 회사가요? 회사에서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마뉴엘의 신경 변화로 적절한 것. 슬펐다가, 해피, 행복, 웃김, 행복. 몇 번일까? 2번. 2번 좋네요. From this story, 이 이야기로부터, we can say,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뉴엘의 프렌드는요, 어때요? 카인드, 친절하다. 아, 그렇네요. 카인드하죠. Very kind하네요, 진짜. 이 그리스 사람 바로 적절한 것은 진짜 친구. 아, 그렇지. 어려웠던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많이 빈칸이 많죠? 이거는 이제 혼자 직접 해야 되는 것도 꽤 있어요.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17번이죠. 야, 퍼피가 뭐냐? 강아지. 그렇지. 니도 좋아하지? 강아지들은 needs 필요로 합니다. A lot of 땡땡땡을 필요로 합니다. When they are first born, 그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뭐가 필요할까? 우리 뒤에 봐야죠. They can't even see. 그들은 심지어 see, 볼 수도 없습니다. Puppies don't open their eyes. 강아지들은 눈을 뜨지 않죠. Until they are 10 to 14 days old. 10에서 2는 어디까지예요? 14일까지 나이가 들 만큼, 그러니까 태어난 지 10에서 14일까지는 Until 언제까지란 뜻입니다. 그들의 눈도 뜨지 않습니다. They drink. 그들은 마십니다. Their mother's milk. 그들은 어머니의 밀크, 모유죠. 그러니까 mother's milk가 모유예요. 모유를 먹습니다. Until 또 나왔네요. 무슨 뜻이야? 까지죠. They are 4 to 5 weeks old. 4에서 5, weeks니까 이건 주죠. 생후 4주에서 5주까지는 모유를 먹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y are ready for puppy food. Be ready for 뭐뭐세 준비가 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은 퍼피푸드가 강아지 음식이죠. 이제 강아지용 음식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강아지들은요 여긴 like 좋아하다네 to stay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합니다. with their mother 그들의 엄마와 함께 and 엄마 brothers and sisters 형제들 자매들이죠. for a while은 한동안 for a while 한 덩어리에요. for a while 한동안 엄마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합니다. they should not be taken 그들은 should not be taken be take 데려와지답니다. 그들은 데려와져서는 안 돼요. 집으로. Until they are about 8 weeks old. Until 계속 나오죠? 무슨 뜻이었어요? 까지죠. 그들이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이란 뜻이었어요. 그들이 8주가 될 때까지 그들은 집으로 데려와져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 이쁘다고 막 한참 막
형제 자매들과 놀고 있는 강아지를 막 오 예쁘네 내가 데리고 가서 키워야지 데리고 가면 걔 우울증 걸리죠. 네, 강아지 우울증 걸리죠. 네, 되게 이상한 습관도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으니까 우리 강아지는 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걔는 기르지 마세요. 사람도 많이 기르는데 나도 걔를 키우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적어도 최소한 10대 20대에는 내가 내 생각에는 개 기르면 안 돼요.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애들인데 무슨 강아지 인생을 책임져.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키는 게 쉬운 일 같아요? 절대 아니죠. 20대 애들 맨날 친구랑 약속 있어서 오늘은 못 가고 내일은 뭐 해야 되니까 못하고 내일은 뭐 해야 되니까 못하고 맨날 그러면서 걔는 집에만 갇혀 삽니다. 그래서 맨날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가 강아지 버리기도 하고 귀찮아졌다고. 그러니까 진짜 생각 없는 거고 자신의 삶에 자기 방 청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씩. 진짜 지방 청소도 안 하는 애들이 강아지 없다고 개 기르겠대. 난 그런 애 보면 진짜 뒤에 가서 그냥 뒤통수한테 갈겨주고 싶어. 어. 네 방 청소는 하세요. 짐은 몸뚱아리 하나 관리 못하는 것들이 무슨 강아지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래. 내 말 맞아 틀려? 맞지 그지. 어? 30대에 키우는 게 좋다? 아, 최소한 30대쯤 되면 삶이 안정되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쯤이 돼야 보통. 어, 그러면 그때 괜찮습니다. 저 외식국이 좋아해요. 네, 외식국이요? 반대합니다. 왜요? 털 빠진 거 엄청납니다. 난 갈게요. 퍼페이스에 관한 설명 좀 다음 글에 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뭘까요? 일치하는 거네요. 일치하는 거. 제일 막 기회가 가까운 게 몇 번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일단 1번 아닌 거 알죠? 네. 어미젓은 얼마나 먹는데요? 10에서 14일? 그렇죠. 10에서 14일까지 그들은 뭐 합니까? 아, 어디요? 잠깐만. 네. 모유 먹는 거 언제 먹는데? 모유. 4에서 5주네. 그치. 날짜가 틀렸죠? 4에서 5주. 틀렸습니다. 4, 5주까지는 먹이를 먹는다. 이건 가능하죠? 4, 5주가 지났습니다. 그 뒤에 먹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틀렸고 8개월 동안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8주 동안 어미와 떨어지는 적응기를 갖는다. 8주 동안 5번도 맞는 것 같은데 8주 동안 어미와 떨어지는 적응기를 갖는다. 떨어지기 전 적 아니지 않나? 아 이거 오버 틀렸네. 8주 동안 어미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8주까지는 어미랑 뛰면 안 되지. 5번은 아니지 그치?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은 뭐냐 이거야. 강아지들은 많은 뭐가 필요해? 가족. 그 가족. 많은 가족이 필요해? 아니 어미. 많은 어떤 많은 음식. 나는 한국말로 케어 같은데? 영어로 케어. 주의. 주의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 요거 같은데 난 내 느낌은 있어요. 있어요? Care. 그렇죠. Care. 주의 관심. 맞죠. 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해석 한번 해보죠. 빈 거 Care 쓸게요. 네, 빈 건 Care 집어넣고요. 네, 이제 18 오늘의 마지막이죠. 예, 시작할게요. General Pershing was a famous American officer. General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흔히 장군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Pershing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이건 그렇죠? Pershing 하면 돼, Pershing. General Pershing, Pershing 장군은요 유명한 미국의 officer 하면 뭐 여기서는 원래 officer 하면은 요즘에 현대에서는 그냥 공무원을 보통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군인으로 합시다. 퍼싱 장군은요 유명한 미국의 군인입니다. He was in the American Army. 그는 미국 아미는 육군이에요. 미 육군에 있었고 and fought 싸웠습니다. In Europe 유럽에서 싸웠죠. In the First World War.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First World War.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에서 싸웠습니다.
After he died, 그가 죽고 난 이후에 some people in his hometown 그의 고향 마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요 put up a big statue of him put up 세우다 큰 스태츄를 세웠어요. 스태츄는 동상입니다. 그의 동상을 세웠죠. On a horse. 어디에 있는 그의 동상? 호스가 뭐야? 말이잖아. 그렇지. 말을 위에 있으니까 말을 타고 있는 커다란 그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There was a school.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Near the statue. 어디? Near는 근처에란 뜻이죠. 동상 근처에는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And some of the boys. 그리고 몇몇 소년들이 pass, 지나가다 it, 그 동상이겠죠? 그 동상을 매일 지나다녔어요. 퍼싱 장군은 미국의 유명한 군인이고, 이제 장군이고, 유명한 군인이고, 그래서 제1차 세계전에 참전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마을 동상에 서줬고, 학교가 옆에 안에 서서 애들이 앞에 있어 왔다 갔다 했다. 오케이. Some of them said, some of them began to say, some of them, 그들 중 몇몇은 began to say,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Good morning, Pershing. 안녕하세요, 장군님.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퍼싱 장군님.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At any time when they passed the statue. At any time 언제든이란 뜻이고요. 좀 의역하면은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 할 때마다? When they pass the statue. 그들 동상을 지날 때마다 Good morning, Percy 이라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거야. 되게 멋있다. 나는 남자애들이라 그래갖고 아 얘는 오줌 싸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나쁜 생각이 내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One day, 어느 날 A small boy, 한 작은 소년이 was passing the statue 동상 옆을 지나갔습니다 With his mother 그의 엄마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He said,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엄마랑 같이 나면서 Good morning, person to it 장군님 안녕하세요 라고 또 인사를 했어요 Then, he stopped and said to his mother 그리고 그는 멈춰서서 그의 엄마에게 말합니다 Who's that funny man on horseback? 말 위에 있는 저 웃긴 아저씨는 누구예요? 웃긴 아저씨. 예. Funny man은 누구예요? 저 웃긴 아저씨는 누구예요? 인사는 맨날 해. Good morning, Pershing 하고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인사를 하는 거네. 아. 그지? 누구예요? 저 근데 저 Good morning, Pershing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근데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러죠. 모를 수 있죠. 인사는 형들이 하니까 따라 했는데. 디스가 가르치는 바를 우리말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 어디 있었니? 디스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Soon all the boys were doing this. 모든 아이들이 이거를 했어요. 뭐 했습니까? 우리말로 쓰라고 그랬죠? 지나칠 때마다 우리말로 쓰라고 그랬지. 인사하는 것.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넌 안 쓰니? 지나칠 때마다 인사하는 것. From this story, 이 이야기에서 we can say that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 small boy, 그 작은 소년은 물어봤던 소년이죠. 근데 저 아저씨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던 소년은 1번 wanted to ride on a horse. 말에 타고 싶었다. 네. 죽인다 저거 진짜. 그 작은 소년이 2번 Did not know who Pershing was. Pershing이 누구인지 몰랐다. 이거죠. 2번 예, General Pershing. Pershing 장군을 매우 좋아했다. 아니죠. Said to anyone Good morning Pershing. 예, 누구에게나 Good morning Pershing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 아니었고요. Always passed the statue with his mother. 항상 엄마랑 같이 동상 옆을 지나간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아마도 형들을 보고 배웠을 테니까 2번입니다. 답은 이렇게 끝나고요. 여러분들 다음 거 이거 해석해야겠죠? 해석하시고요. 잘 들으세요. 끝난 거 아닙니다. 수업. 두 개 해석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예, 요거 연습 문제 읽고 해석하는 거 있죠? 여기부터 다음 페이지 하고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이거 54쪽까지 여러분들 해가지고 오는 게 홈워크가 됩니다. 숙제가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영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